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K. 데이비드 씨가 네.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지역에 몇 안 되는 그 알실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안녕유형의 스세편 가족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사는 데이브입니다. 지난번에는 태풍을 뚫고 한국에 겨우 가서 웨딩 촬영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와 샌디에이고로 이사도 하고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네. 네. 오늘은 그것보다 궁금한 물건을 어머니께서 주워오셔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요파시 식구들과 의견을 나눠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네. 인스타 켜시고요. XSFM25를 팔로우 하신 다음에. 그렇죠.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네. 네. 우정 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링 오브 프렌드십. 이거 뽑기에서 뽑은 우정 반지 아닌가요? 글쎄요, 시다. 과거에, 한, 1세기, 2세기, 3세기 이럴 때, 아, 네. 장수들이 서로 우애가 깊을 때, 는 이런 반지를 끼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섯 손가락에 다 끼고, 턱 좀 대볼래?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저는, 하나의 단어에 반대합니다. 손가락. 자. 부모님은 오렌지 카운티 인근 바닷가에 사셔서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십니다. 네. 걸으면서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잡동사니를 치우시면서 걸으시는데.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죠. 생활화 되셔갖고. 네, 맞아요. 뭔가 주변을 항상 정리하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 어느 날은 맥주 한 박스, 어떤 날은 선글라스, 어떤 날은 장난감 등등 쓸만한 걸 주워 오실 때도 있지요. 이런 재미도 이제 소소하게 있겠죠. 아, 그렇죠. 네. 희한한 걸 줍고 돈 되는 걸 주는 날도 맞아요. 네. 출근해서 근무 중에 어머니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니? 라면서 이 사진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사진 사진을 보고 있는데 우정의 반지이고요. 그렇죠. 근데 반지가 뭐랄까 예쁘진 않아요. 그 옛날에 우유 선전할 때 이렇게 우유를 똑 떨어뜨리는 왕관 현상 왕관을 통하고 왕관처럼 이렇게 더 그거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렇게 표현하죠. 신선한 우유처럼 생긴 반지예요.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신선한 우유 같은 우정. 네.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스펀지 같은 옛날 프로그램에서 네. 이걸 딱 보여. 이건 뭐뭐다 이러면은 네모다. 시청자들 항의 들어오고 PD 잘리고. 자, 그것은 뭐랄까요? 반지 같기도 한데 돌기가 건강지압봉만큼 잔뜩 붙어있는 파란색 투명한 링 두 개였습니다. 무엇일까 하고 저는 두뇌회전을 했지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저 구멍은 어디에 끼워야 맞을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두 개를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네. 손가락 굵기이고 저걸 손가락에 끼워서 무엇을 한다? 그것보다 왜 두 개가 페어로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긴 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용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왜일까요? 왜 성인 기구는 어디에 쓰는지 몰라도 성인용이라는 느낌이 오는 걸까요? 근데 그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못 느낀다는 걸. 그런가? 퇴근 후 엄마와 통화 중에 왜냐하면 이런 사연이 전에도 한번 더운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컵인 줄 알고 물 받아 드신 어머니 얘기. 양치하신 거. 네, 그렇죠. 네. 자, 제발 얘들아 좀 치워. 치워라.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하죠. 해변가에 왜 있어? 퇴근 후.
엄마와 통화 중에 건전지가 들어있어서 하나는 켜진다는 말에 조금은 납득이 갔지만 왜 이것이 쌍으로 두 개가 필요한지 밤새 해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스터리입니다. 제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손을 엄청 씻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요파시 가족 여러분 늦게 오는 태풍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데이브 드림 윈도우즈 10용 메일에서 보냄. 네. 어머니들 제발 그 아무거나 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니 근데 고마운 주민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아 뭐랄까. 네. 괜히 사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그래요. 어머니들 꽃길만 걸으셔야 되는데 자꾸. 요새 이런 꽃반지를 주워오셔가지고. 안 치운 새끼들이 버린 거 좀 줍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꽃길만 걸으시고 이제 그 힘들었던 사람 다 잊으시고. 네. 근데 하지만 걔 어디에 건전지가 들어가 이게? 제가 지금 제 예측이 맞다면요. 근데 이게, 이 그쵸. 크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CR123A입니다. 땡플 워치에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인가요? 납작한 아니요 저 원통형 중에 제일 작은 거 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손가락에 끼는 거죠? 네. 손가락에 두 개 이렇게 뭐 두 손가락에 이렇게 끼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승리의 두 손가락, 그렇죠? 네. 아니다. CR123A는 이건 좀 굵겠구나 여기에 들어가기엔. 아무튼. 모르지, 엄청 힘이 파워가 필요할지. 저희가 지금 저 힘과 기력, 네. 희망, 용기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만 이런 거 보기에는 좀 손해본 기분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에 모두 올리겠다. 아니야, 페이스북은 욕 많이 해. 안 올릴래. 근데 어쨌든 이건 자위용인 거죠?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이걸 끼고 다가오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거 싸움용 아니야? 야야 잠깐만 이러면서 이 씨발 이건 뭐야? 이 돌기에 맞으면 이 돌기에 맞으면 되게 그 키스 오브 드래곤 되게 혈 이런 데를 맞아가지고 금방 일곱 군데 피를 쏟고 죽게 되는 그런 북두의건에 나오는 아니 당연히 동의를 구했을 때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은 네. 어느 날 갑자기 손에 이런 걸 하고 다가오면은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까? 딱 잡을 것 같아요 약간. 주짓수는 이럴 때 배운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어쨌든 뭐 기구는 분명히 동의하에 네. 하셔야 할 것이다. 네. 암바를 부르는 반지. 이것은 무엇이냐. 청취자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